지난달 위안부 피해자인 고 김군자 할머니의 별세 소식에 많은 국민들의 추모 물결이 이어졌는데요. 농협중앙회 김병원 회장도 광복절을 앞두고 고인이 머물던 나눔의 집을 찾아 애도를 표했습니다. 지난 10일 농협중앙회 김병원 회장과 임직원들이 경기도 광주에 위치한 위안부 피해자 후원시설 나눔의 집을 찾았습니다. 역사관과 복지시설을 둘러보고 애도의 뜻을 전하며 위안부 피해자 복지와 인권센터 건립을 위해 모은 성금 1,000만 원을 기부하고 말복맞이 삼계탕과 홍삼 제품 등을 전달했는데요. 김병원 회장은 우리 역사의 아픔이 잊히지 않도록 더 많은 관심과 지원을 보내줄 것을 당부했습니다.